성폭력 토크쇼 임마사랑이요. 예예. 역시 예, 예, 예. 자 여러분 와. 앞에 보세요. 예. 야~ 이게 뭔 일입니까? 어~ 자 입만 살아서의 피펜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나. 와 좋다. 아 처음 아닙니까? 예예. 입만 살아의 시 입만 살아 시즌 1에서 예.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왔는데. 와. 드디어. 자 오늘 PPL 제품은 네. 바로 올 여름 필수템이죠. 해밀로 얼주가 텀블러입니다. 야. 야, 이거 이게 그 저희가 뭐 PPL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단단하고 너무 좋아요. 아니 이게 이렇게 먹다 보면은 네. 물론 얘가 슬리브가 네. 물기를 잡아주긴 하지만은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젖어가지고 네. 딱 먹으려 그러면 물이 두두두두두 떨어져가지고 맞아. 아, 그런 경우 있죠. 폰이나 뭐 키보드 이런데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를 얘가 네, 해결해 준다고. 잘했습니다 역시. 실리콘으로 또 이렇게 아~ 빠지지 않게 어. 패킹 우와. 잘 조인다는 거죠 얘가. 여기다가 이제 우와 쏙쏙. 아 저렇게 넣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우와, 이렇게 넣을 수 있어. 아 이렇게 들어가네. 오, 좋다. 아 얘도 넣은 거구나. 아, 좋네. 근데 또 요 용도로만 하면은 네. 이거 아깝잖아. 아깝죠. 네. 이렇게 그냥 텀블러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있어 지금 이렇게. 얼마나 좋아. 이야 든든하다. 네. 자 오늘 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텀블러를 일반 판매가보다 네. 25%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때문에. 예. 와. 그리고 이게 2개 이상 구매 시에 무료 배송 이벤트와 그리고 그립감 좋은 요거 있죠 요거. 이거를 또 무료로 증정하고 있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네. 대박이네요.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예. 여러분의 일생이 특별함을 선사해 해밀로 얼주가 텀블러. 아 좋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세요. 자자 아, 네. 자, 오늘 입만 살아서 초특급 게스트가 또 오셨습니다. 아, 예. 두 분이나 또 두 분이나. 네, 오늘 아주 예쁘신 네. 분들이 있는데. 네. 네. 자 일단은 네. 뭐 우리 승지 씨부터. 아 거의 뭐 그 B급 청문회 콘소의 1위. 아 우리 맹승지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승지 맹승지입니다. 글래머 개그우먼 특집편에. 네. 아 오늘 근데 좀 염이셨네요. 그래도 뭔가 좀 조신하게 염이셨네. 이쪽에서 네. 많이 오픈하실 것 같아서 좀 아. 염이었습니다. 아니 아, 네. 우리 맹승지 씨 요새 인스타그램 네. 보면은 네. 되게 마치 양양바다에 온 것처럼 양념? 양양바다 양양 아, 양양 양양이야 아, 양양바다가 양양. 아니라 양양바다에 온 것처럼 네. 되게 시원한 그 네. 피드들이 많은데 네. 좀 아쉽네요 오늘. 네 사석에서는 이렇게 좀 가리고 다니는 컨셉으로 맞아. 네. 그렇죠. 몸매가 네. 워낙 좋으시니까 때만. 그래 벗어. 아니 작게 해. 저희, 여러분 저희가 법방이 아니잖아요. 모셔서 오자마자 게스트한테 벗어 이러면. 아, 더워 죽겠어 보고 있는데. 아, 네. 아, 보여줘야지. 이뻐. 네 얼마나 이뻐. 이뻐. 아니 B급 청문회 그 조회수를 네. 보셨어요? 봤어요. 네. 근데 거의 저는 이제 미리 언니랑 예. 미리 언니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함께 한 거지. 그거 저기 아무도 네. 못 따라 김병만 선배 못 올라오게 자주자주 틀어놓으라고. 자 우리 또 다른 우리 또 글래머가 오셨죠. 아~ 자 우리 이시아. 안녕하세요 이시아입니다. 네. 우리 이시아 씨 조회수가 엄청나요. 조회수 잘 나왔죠. 아, 그래요. 섹시 삼대장. 근데 시아 씨는 아, 좋아요. 네, 시아 씨는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화면에서는 물론 되게 이쁘게 나오겠지만 되게 너무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또. 진짜.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몇 킬로예요? 지금 42킬로요. 진짜요? 키가 네. 165래요. 아 어떻게 또. 그래서 아까 제가 김밥을 좀 먹으라고 드렸는데 두 개 먹더니 체할 것 같다고. 진짜로? 한 개 먹고 네. 배부르다고 하고 두 개 먹으니까 체할 것 같아요. 왜 위가 요만한 아 방송 전에는 항상 촬영 전에는 안 먹어가지고 아 그런 분 있죠. 예, 좀 네. 예민하신 분들 긴장돼가지고 네. 아니 그럼 뭐 매일 방송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르신 거야? 요즘에는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가지고 아~ 네. 아~ 네. 남자 문제 이런 건 아니죠? 남자 어디 있습니까? 남자 진짜 스트레스 네. 받아보고 싶어요. 되게 연애하고 싶어하는 스타일. 네. 진짜요? 네. 소개팅 하시나요? 소개팅 너무 하고 싶은데 안 해줘요 아무도. 아니 주위에 승지 씨도 지금 솔로죠? 네. 승지 씨도 연애하고 싶어하는데 승지 씨 주위에도 훈남 되게 많거든요. 많죠. 어떻게 하세요? 아 요새 또 연극 하시니까 그래, 연극. 배우분들이랑 또 같이 네. 활동하셔서 어머. 좋은 분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아 네. 네. 공유요? 네 같이. 너무 좋죠. 아, 공유를 사귀는 건 아니고 같이 서로서로 자리 만들어주면 좋지. 자 일단 오늘 본격적인 주제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게스트와 딱 맞는 주제입니다. 아, 바로 좋아.
바디입니다.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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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 나오신 그 두 분도 이제 몸매에 대해 그 상당히 자신감이 좀 있잖아요. 네. 예. 네, 승지 씨. 어디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요? 이거. 아, 저는 목선이랑요. 예. 그다음에 이 쇄골뼈랑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발목 있잖아요. 발목. 요런 포인트들이 제가 좀 괜찮습니다. 아, 선이 네. 선이 좀 괜찮습니다. 예. 다 가리고 왔어. 심지어 부츠까지 신고 왔어. 볼 수는 어머나. 없잖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좀. 어필하고 다녀야지. 네. 다 까고 다녀야지. 자, 우리 시아 씨는? 아, 저도 여기 쇄골 쪽이랑 그다음 저는 허리. 아~ 허리 몇 인치예요? 허리 21인치인가? 아이고. 21인치요? 야, 그럼 진짜 우리가 말한 요거 아니야? 요렇게 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해요. 허리 진짜 얇아요. 네, 골반은 머리. 그러면? 골반은 몇이었지? 아니, 어디 21인치 갈비를 네. 하나 더 뗀 거야? 뭐야? 골반은 까먹었어요. 근데 허리만 야, 허리가 얇으니까 허리만 와, 21인치 나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이마라요? 집에 TV 몇 인치예요? 네? 집에 TV 몇 인치예요? 47인치인가? 그러니까 네. 보통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막 뺐네 막 뺐어 예. 진짜 와. 자 우리 민호씨도 또 그 몸매 자신감이 있잖아요. 저요? 예. 아 저는 막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누가요? 내가 아 근데 내가 의외로 되게 통뼈처럼 생겼는데 뼈가 되게 얇아. 간혈형. 의외로 뼈가 얇아. 네. 뭐 엄마. 전혀 관심이 없어요. 뼈가 얇든지 뭐가 얇든지. 약간 반전이 있어. 그래도. 예. 아니 그러면 우리 형님이 미련아 형님이 어. 그 우리 누나 봤을 때 어 자기는 여기가 바디 중에 여기가 참 예쁘다 했을 때. 아 우리 남편은 네. 몸을 안 봤지 내 몸을. 그럼 뭘 봤어요? 뭘 봐요? 내 눈. My eyes. 아. My heart.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얼굴도 뭐. 어. 근데 맞지? 이제 응. 사귀고 가봤더니 에이 또 괜찮은 거지. 아. 에이. 애가 너무 사귀고 웃겨. 갔어? 사귀기 전에 갔어? 아. 내가 우리 남편 얘기했잖아. 네. 예전에는 뭐 그냥 저 뭔가 있으면은 그냥. 아 맞네. 우리 남편한테 안 그랬다니까. 그러네, 맞네. 사귀자마자 팍. 우리 여성분들 들어봤으니까 남자들도 승진 씨는 어디 몸 중에? 제가 자신 있는 아 몸이요? 바디 중에. 아. 내가 자신 있는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요 상체 그 여기 가슴 근육이랑 어디? 여기 복부 여기 오른쪽 치골 라인 여기. 가슴 근육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슴 근육. 예. 몸매. 아 저기 밑에 주름 아 뭐야 주름가 있는가 봐. 어 못 보겠어요. 아이 귀여워. 승진 씨 뭐냐 그러면서 어 승진 씨에게는 그 브래지어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예. 아 놀래라. 안 빠져요 살이 점점. 어. 괜찮아. 어떻게? 자 우리 호연 씨는 어디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예? 호연 씨는 신체 부위. 저도 뭐. 대체적으로 뭐 괜찮은데. 네. 네. 뭐? 아 대체적으로 괜찮다. 승진 씨랑 좀 겹치는 게. 네. 아, 엉덩이? 피프? 엉덩이가. 어. 그 이렇게 복숭아처럼 이렇게 올라와. 근데 본인 엉덩이를 보기 쉽지 않잖아요. 아니죠. 어 보여요? 그게 그 전신 거울 있잖아요 집에. 예. 그 샤워하고 나서. 맨날 뒤를 돌아서. 그게 맞아요. 전신 거울 없잖아요. 전신 거울 있잖아. 아 전신 거울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예. 네. 뒤돌아서 봐요? 아니 바디로션 바르니까 아. 바디로션 바르니까 이렇게 딱딱딱딱 쭉쭉쭉 바를 때 예. 보잖아요? 예. 아하. 네. 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뭐야? 아. 성민 형. 아 저는 약간 어깨 라인 어깨가 괜찮아요 어깨. 아. 예. 어깨? 너도 승진이처럼 해봐.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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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 아, 성민 형 운동을 하니까. 예. 예전 했어가지고. 근데 여성들이 봤을 때 저. 그 남자들 봤을 때 어디 좀 봐요 바디 보세요. 남자들이요? 남자들 볼 때 아. 바디. 어. 네, 시아 씨는. 어 그나마 어깨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깨. 어깨. 나도 어깨 나쁜데. 우리 셋 중에 어조비가 있나 혹시 시아 씨가 보기에? 어조비. 어조비는 없어요. 어조비 없죠. 어깨는 다. 호연이도 어깨가 괜찮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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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깨 내가 물구나무 많이 써서 어깨 좀 있어. 물구나. 아 저 물구 여러분 어깨 넓히려면 팔굽혀펴기도 있지만 물구나무를 그렇죠. 많이 쓰면은 예. 이 어깨 근육이 좋아요. 화장실 가서 소변도 물구나무 써서 보더라고. 아이고. 물구나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승진 씨는 어디 봐요? 저요? 저는
통뼈가 좋더라고요. 아, 통뼈? 아, 네. 나 뼈가 맞아, 좀 얇은데. 남자, 남자 통뼈. 이렇게 어, 저 이런 뼈 좋아해요. 나 뼈가 좀 얇아. 네. 어, 나 완전 통뼈거든. 나 완전 통뼈. 뼈가 맞아, 얇으면 맞아. 제가 네. 그 뼈만 봐도 이거 막 매력이 느껴져요? 어, 예, 네, 좀 섹시해요. 아, 네. 미려 씨는? 저? 저 그 엉덩이. 엉덩이. 아, 아 네, 이게 엉덩이. 그러니까 나는 여자건 동성이건 이성이건 내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뒤태가 예뻤으면 좋겠어. 아, 그 뒤태 많이 보더라 요새 또. 뒤태. 아, 내가 진짜 오리궁뎅이 괜찮았었거든. 네. 아, 근데 점점 내려갈라 그래. 그래갖고 아. 내가 운동 중이야. 아, 운동해야 돼. 왜 자꾸 내려가지 그게? 뭐 누가 이렇게 내리나? 아니지. 그게 그 빨리 케겔 그거 협찬 받아달라니까. 자 일단은 그 바디를 보는 네. 이 순서가 있는데요. 이 남자들이 네. 선호하는 가장 먼저 이상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보는 부위 아. 27%가 눈이고요. 눈? 우와 그래 우리 남편이 내 눈 봤다니까. 2위가 얼굴. 얼굴. 3위가 몸매입니다. 이건 약간 젊은 사람들 위주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늙은 사람들은 뭔데요? 거꾸로 해야지 거꾸로. 늙은 사람. 아. 몸매, 얼굴, 눈. 맞잖아. 거꾸로.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따지면 요즘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네. 네. 아 맞네. 그렇지, 그렇지. 젊은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가고 네. 나이 든 사람은 안녕하세요. 그럼 거기서 더 나이 든 사람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뭐 아니, 먹었어요. 내가 그 아저씨들한테 인기가 많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몸매가 괜찮다는 거야. 맞아, 맞아. 그치, 그치. 약간 그 미러 씨는 글래머잖아요. 글래머인이요? 글래머인. 네. 글래머인이잖아요. 친하니까 뭐라고 칭찬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남 여성분들이 보는 또 순위가 다릅니다. 여자의 그쵸? 1위는 24%가 신장. 신장. 신장이요? 네. 키, 키. 아, 키를 얘기하는 거야? 아, 네. 아니 나 솔직히 이거 개그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할까 말까 했는데. 아, 나,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아, 잠깐만. 깜짝 놀랐네. 키. 2위가 키. 이제 눈. 눈. 그리고 3위가 이건 뭐예요? 인상. 인상. 인상 봐야 돼. 인상 봐요? 보지. 아, 네네네. 관상 인상 이런 느낌. 관상은 어. 과학이다. 네, 과학이지. 아, 맞아요. 네. 그 시아 씨가 싫어하는 관상은 어떤 관상이에요? 아, 그니까 오빠가 싫은 건 아니야. 저는 이런 눈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아. 저런 눈. 아, 눈만 얘기한 거예요. 눈만 일단. 아, 눈이요? 네. 네 왜 눈 왜요? 귀여운데 승진이 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쌍꺼풀에 없는 눈을 별로 네. 안 좋아해요. 아, 네. 그러니까 손석구 같은 눈은 별로네요. 손석구랑 네 눈깔이랑 왜 비교해? 야 손석구님이랑 아 손석구 눈도 쌍꺼풀이 없는데 쌍꺼풀이 없지만 또 그럼, 다른 아세요, 그러면 한 개만 보셔보세요. 굉장히 귀여운 눈인데 아 근데 오빠가 쌍꺼풀이 없는 눈을 싫어하는데 각은 안 져서 그래도 오빠랑 친하게 지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눈이 각 졌으면 이제 친하게 안 지내. 그러니까 승진 씨가 그 아는 찐빵 보시면은 네. 거기서 우리가 찐빵. 어 이거 찐빵 푸시푸시 하나 두 손가락 누르잖아요. 딱 승진이 어쩐지 아는 척 하니까 헌팅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 귀여워. 아 웃겨. 자 여기 미르 씨는 그 순위가 있어요. 그 가장 먼저 보는 저요. 네. 저 눈. 눈. 저는 오히려 보는구나. 쌍꺼풀 없는 눈을 좋아해요. 우리 승진이? 우리는 어 아니. 아니 승진이 같은 눈도 너무 귀여운데 이제 우리 남편이 눈이 크면서 쌍꺼풀이 없었거든요. 아, 맞아 맞아. 이게 나이 드니까 살짝 여기 선이 좀 생기긴 했는데 네. 괜찮았지. 네. 저 승진 씨는? 저도 인상이요. 인상. 인상 봐요. 인상 네. 봐야 돼. 꼭 봐야 돼. 우상 좋아요. 우상. 우상. 네. 우상. 어. 승진이 잘 웃잖아 또. 네. 네. 그래서 저는 또 신장 키가 또 180이잖아요 또 아~ 남자 중에 유일하게 여기서 진짜? 어 진짜요? 어, 180. 그럼 뭐예요? 인상이랑 눈이 족같은 거. 야 인상하고 눈 합치면 막 신장보다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어? 아 그 너무 웃겨. 네. 자 어쨌든 뭐 그 오늘은 인상 특집이 아니라 바디 특집이니까 아, 맞습니다. 바디 맞죠? 바디 다행이에요. 그러네요. 예, 아. 다행이에요. 예. 아니 우리 그 여성 게스트 분들은 네. 그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데이트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은 이제 몸매 어필을 하기 위해서 입는 의상들이 좀 따로 있어요? 네,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네. 살짝 이런 쇄골이랑 슴 라인이 약간 많이 보이면 안 되고. 네.
약간 살짝. 1, 2cm 살짝. 네, 왜냐면 너무 야하면 네. 또 이제 너무 과해 보일 맞아. 수가 있으니까. 약간 살짝 이렇게. 살짝 진짜 살짝 보여야 돼. 보이는 살짝 보이게. 네네 네. 그렇게 하고 향수 네. 착착 뿌리고 이제 약간 뭐 줍는 거지. 오. 야 고단수다. 네. 그렇게 승진 씨 그 데이트 할 때 동전 갖고 다니신다고. 네, 일부러 동전 막 떨어뜨린 다음에 계속. 펜질이가 그레텔처럼 막 이렇게 혼자 계속 찍는 거야. 주머니에 어머, 구멍 어머. 뚫어놓고. 그 약간 웃을 때 네. 일부러 이렇게 웃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서 웃는 것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 맞아.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 꼿꼿이 서서 웃죠. 우리도 당연하지. 우리도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일부러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비슷한 거네요. 예. 아, 형님 주로 일어나네 형님. 호인 형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바로 물고 나고 서버리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현 씨는? 저 뭐요? 의상을 예를 들어 네. 뭐 네, 아~ 내가 옷에 몸에 자신 있으니까. 저는 조금 저도 여기 어깨 라인 네. 보여주는 걸 좋아해서 네. 저는 가슴은 안 보여주고 탑. 아니 보여요 탑 이렇게. 가슴이. 가슴이 보이나요? 이런 게 약간 1cm 그거예요? 예, 약간 어필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다른 거 입었다가 네. 아 이거 너무 오늘은 뭐 가슴 특집도 아니고 오. 이거를 바꾸라고 해서 바꾼 건데. 아, 오늘 가슴 특집 맞아요. 예, 오늘 글래머 스타일. 아니 요새 여름이니까 요새 네. 몸 좋으신 분들은 팔뚝도 어차피 막 이렇게 하고 다 막 핫팬츠도 막 이렇게 하고 봐봐 저 PD 저 봐봐 저 PD 새끼 저거 그러니까 네. 남자들이 약간 운동을 좀 했다 네. 그러면은 팔을 약간 이렇게 맞아. 접어서 막 접어서 접어서 아닌데 왜 이렇게 주머니에 솟는 다음에 요렇게 힘 아 그리고 네. 헬스장에서 그 핏줄 튀어나온 거 스토리 올린 사람도 되게 많아. 아. 네. 그 핏줄 헌연이나지. 네. 우리 남편 연애할 때 나 이거 슬리브 민소매 엄청 많이 입고 다녔어. 그 남자들이 그 나시 있는 걸 되게 싫어한다 그러던데 여자분들이. 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남자가 저도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저기 남편 연애할 때 겨드랑이 땀이 네. 많이 있잖아. 그 곁털이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곁털이 젖어가지고. 이렇게 젖어가지고 아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한번 찔러봤다가 네. 그거에 중독돼가지고 그 정말 아찔한 그 냄새 때문에 와 그래서 몇 번을 찔렀어 여름에. 그 약간 페로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 그럴 거야 겨드랑이 냄새. 저번에 청문회 나왔을 때 겨드랑이가 되게 이쁘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겨드랑이 들기 좋은 그런 탑 같은 거 입고서 막 이러면서 괜히. 겨드랑이를 약간 노출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본인 겨드랑이 이쁘다고. 왜 어필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여자가 그 이성이 섹시하게 그때 네. 머리 묶을 때나 이렇게 할 때 살짝씩 이렇게 보이면서. 승진 씨는 어때요 겨드랑이? 저 겨드랑 완전 이쁘죠? 이뻐요? 네, 저 완전 저는 와 좋겠다. 질문 신선한데요? 게스트한테 겨드랑이 어때요? 네. 아니 개그우먼들이 승지 언니는 겨드랑이도 너무 깨끗하고 예쁘다고 그랬어요. 네. 아니 뭐 더러운 겨드랑이도 있어요? 아니 가끔가다 이제 착색된 겨드랑이가 있어요. 네. 아 착겨? 예 착겨. 야, 해밀랑 떨어졌는데 튼튼하네요. 튼튼해. 네. 튼튼하다.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튼튼한데요? 야, 착겨예요. 그 겨드랑이 얘기 나와서 생각나는 건데 네. 제가 아는 사업하시는 한 6, 70대 그쯤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네. 대림동 쪽에 네. 노래방을 갔었대요 예전에. 네. 근데 중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 형님이 싫어하는 게 자신의 취향인데 그 여자분들이 겨드랑이 털을 기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근데 중국 분들은 뭐 겨드랑이 털 많이 기르시잖아요 여자들이. 기르는 그 형이 딱 그걸 구분하려고 딱 한 열댓 명이 들어오셨는데 바로 그냥 자 에브리바디 푸차인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 했는데 오케이 get out 오케이 스탑 get out 한 3명 걸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웃기다 아, 이거 그 형님이 얘기해주시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get out 내 옷에 같이 있진 않았죠? 아 저는 아니에요. 아, 네. 근데 곁털은 없는데 착색되어 있어서 get out인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착색까지. 자 일단 오늘 그 첫 번째 사연인데요. 네. 우리 승진 씨와 시아 씨가 네. 읽어주셨습니다. 제목은 그놈의 가슴. 대학 시절 내내 쫓아다니며 짝사랑했던 선배와 현재 6년째 연애 중입니다. 제 남친은 늘 다정하고 저에게 다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만 빼고요.
그건 바로 몇 년째 계속 저에게 가슴 타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아는 지금도 예쁜데 아, 그 가슴만 좀만 더 키우면 진짜 아, 너무 더 예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가슴 작은 거 컴플렉스인데 오빠까지 그러기야? 아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시아야. 그 오빠랑 운동 같이 하는 거 어때? 어? 내가 그 가슴이 그냥 아주 풍만해지는 그런 운동을 내가 알려 줄게. 이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운동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볍게 넘겼어요. 근데 이날부터 남친의 가슴 집착이 시작된 것 같아요.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던 건 바로 제 생일날 때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아 생일 축하합니다. 우! 고마워. 생일 축하해 시아. 고마워 오빠. 아이고, 내가 또 우리 시아를 위해서 아주 그냥 특별한 생일 선물 하나 준비했어. 손 내밀어 봐. 무슨 선물인데? 짠! 어머, 웬 돈이야 오빠? 시아야, 가슴 성형 수술비 300만 원이야. 뭐? 300만 원? 나 가슴 성형하라고 300만 원을 주는 거야? 시아는 가슴 수술만 하면 진짜 완벽하다니까. 어? 오빠가 정말 열심히 모은 거야. 오빠, 난 내 몸에 이물질 넣는 거 싫어. 차라리 이 돈으로 딴 거 사면 안 돼? 안 돼! 수술비야! 무조건 수술해야 돼! 시아야, 너도 그 가슴 작은 거 콤플렉스라고 했잖아. 어? 수술해 이참에. 응? 아무리 그래도 가슴 수술은 진짜 싫어. 제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가슴 수술비 300만 원을 현금으로 생일 선물한 남친. 제 남친의 가슴 집착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짠! 우리 시아 선물! 어, 뭐야? 웬 깜짝 선물? 그냥 오다가 시아 생각나서 샀어. 선물을 열어보고 자존심이 너무 상해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선물이 뭐냐고요? 뽕브라요. 그날 이후로도 남친은 저에게 계속 가슴 커지는 운동을 시켰답니다. 요즘 데이트할 때마다 남친이 다른 여자들 가슴만 보는 것 같고 딴 여자랑 가슴 크기 비교할 것 같아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지네요. 만날 때마다 제 가슴에 집착하는 남친. 어떻게 해야 남친을 큰 가슴 사랑을 멈출 수 있을까요? 오늘. 어 이게 그 고민이 엄청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진짜 이게 스트레스. 가슴이 이제 작은 분들은 그게 엄청난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상관없는데 네. 주위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야 너 하면 좋겠다, 너 하면 되게 좋아. 그러니까 아, 본인은 괜찮은데. 본인은 괜찮은데 주위에서 계속 그렇게 말들을 하니까 이게 남자분들이 네. 되게 막 이상형의 글래머 뽑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맞아 사귀고 뭐 결혼하는 여자 보면은. 뭐 그렇게 몸매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마다 이제 가슴 그 사이즈를 이제 좋아하는 어, 크기가 다 다르니까 네. 우리 호연 씨는 어느 정도 크기가 딱 적당합니까? 그래. 적당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딱 좋아하는 그 선호하는. 네. 아 저는 근데 진짜로 가슴에 이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너무 크신 분들은 어 약간 제가 좀 예. 네. 거부감? 비호감인가요? 아 비호감은 아니고 네. 뭔가 저는 좀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해서 아~, 아 거기가 귀여운 게 아니고요 어. 그 여성분의 스타일 아, 왜 이렇게 예 네.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근데 그 여성분이 얼마나 컸길래 그렇게 네? 맞아 얼마나 컸길래 큰 여자 만나봤어? 뭐 자기야 했는데 이걸로 뭐 맞은 적이 있어요? 맞은 적이 있는 거예요? 뒤돌았는데 예. 그치? 어우 아니 허그를 해주는데 어우 숨을 못 쉬겠더라고. 어떻게 네. 이렇게 안아줬나 보다. 어머나 허그를 해주는데 숨을 못 쉬겠다. 맞아 그때 그래갖고. 형 그분이랑 싸울 때 봤는데 그분이 삐져가지고 고개를 돌렸는데 아 여진이 있는 거예요? 치는 거죠. 여진이 있어요. 네. 어. 야. 승진 씨는? 있대? 승진 씨는? 저는 가슴은 사실 너무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작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네. 너무 또 크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좋겠고 그러니까 한 B, 네, B 정도 B 정도 B. 아, 요새 그거 그분들 막 그런 의상 섹시하던데요. 그 검정색 옷인데 반팔티인데 네. 쫙 달라붙어요. 근데 이제 햇빛이나 뭐 이런 게 비치면 아~ 여기가 여기 살짝 비쳐요 이쪽이. 아 그거 속옷 라인. 네, 네. 그게 되게 섹시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은은한 섹시함이 좋은 것 어, 나도, 같아요. 나도 좋아. 네. 맞아 맞아. 막 너무 그물 이런 거보다는 맞아 맞아. 얇은 어. 얇은 면. 어, 햇빛에 맞아, 보이고. 맞아. 어. 네.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네. 약간 그 곡선이 있으면서 맞아요. 선이 있으면서. 어 그 찰나의 순간. 그럼 그럼. 네 햇빛 촥. 아. 아니 그 세 분 다 어차피 다 글래머시잖아요. 네. 그럼 뭐 불편한 점은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모르니까. 살이 빠져도 꼭 그 가슴 밑에 안 올라가. 아. 어, 무슨 말이지 그게? 그러니까 허리, 팔 이런 데 여유가 있어. 어. 네. 근데 딱 그 원피스 같은 걸 입을 때 핏대는
원피스를 입었을 때 딱 가슴 그 아~ 여기 뒷부분 불편한 여기서부터 팍 안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지작 안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아~ 아 이해가 되네요. 예 예. 이해가 되네. 게임. 아. 시아 씨도 불편한 점이. 네, 저도 똑같이. 다른 데가 워낙 네. 말랐으니까 네. 거의 한 33 아니면 44 반 사이즈를 입는데 여기가 껴서 옷을 아, 다 고쳐야 의상이? 되는 경우가 아, 고쳐야 되는 거야? 네, 다 와. 고쳐야 돼. 돈이 두 배로 들죠. 네, 큰 걸 산 다음에 이런 데를 다 줄여야 돼. 네, 근데 이 사연에서 만약에 네. 그 지금은 세 분 다 글래머시지만 네. 혹시나 그 사연 속 그 여자분이 이 주인공이 돼서 남자친구가 예를 들어 지금 글래머가 아닌 상태야. 근데 막 계속 추스라라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아, 지금인데도 더 커지길 원하는 거야. 지금인데도. 아, 아 지금인데도. 나는 아이가 좋아. 아이 커지지. 아이. 나는 아이. 네. 막 이렇게 사연 속 이렇게 남자처럼 막 이렇게 아, 한다면 안 하지 마치 스트레스 나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좋아 그치. 내가 너한테 꽃수술을 하라고 하지 않잖아 그치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말할 그치, 것 같아 역지사지로 그치 그치 나는 너 고쳐도 좋아 이렇게 지금 이대로 수술하지 마 이렇게 난 네가 그거 거기가 작아도 난 좋아 이것처럼 수술해 그치 너 그러니까 너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렇지 못하면 빠이 근데 남자친구가 난 작은데 그래도 사랑하면 커지잖아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아니면 남자친구가 아니면 남자친구가 내가 작아? 나 이것도 수술한 건데 전 여친이 돈 줬어 하라고 네. 아 이야. 너무 웃겨 그러면 이제 그래도 난 널 사랑했을 거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있는 그대로 시아 씨는 만약에 스트레스 주면은 저는 맞춰줄 수 있는데 네가 아이컵으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너는 나는 네 얼굴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같이 아~ 얼굴 너 얼굴 하면 하자. 나도 할게 이렇게 아 무리한 걸 네. 요구하는 거야 네, 아~ 나 네 얼굴 하면 나도 할게 이럴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가슴 큰 걸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네. 가슴 큰 여자를 만나면 되지 맞아 아니지 다 좋은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하나만 이제 고치면은 그럼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고추 수술하라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맞아. 하실 것 같아? 고추 수술이요? 네, 300만 원 주면서 해라. 난 바로 얘기하죠. 너 야구 빠따 감당 되겠어? 뭐 어디 야구장 갈 거야? 어? 뭐 검도를 할 거야? 뭐 야구를 할 거야? 아 너무 웃기다. 저 형은 뭐 확인이 안 되니까 계속 그냥 캐릭터를 무슨 아니 그 정도로 수술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냥 뭐 남자들은 대부분 그럴걸요. 저 친구가 원한다면 네. 무리하지 않은 이상 할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여자친구 원한다면? 저는 안 해요. 네, 저는 그 요구했다는 자체가 네. 기분이 나빠요. 네. 그렇지. 자존심 상하지. 네, 요구했다는 자체가 있는 네. 그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해서 커진들 뭘 한들 네. 오히려 거기에서 테크닉을 더 신경을 쓰지 서로 사랑의 대화를 더 아니, 하지 아니 오빠 테크닉 해도 테크닉 느낌이 안 온다고 뭐가 느낌이 안 와? 아니 오빠 진짜 한 번만 해줘 내가 돈 줄게 뭐라고? 돈 준다니까 얼마 줄 거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300 더 줄게 600 600? 어 남은 거 오빠 써 언제째 그럼 아, 쬐는 수술까지 할 거예요? 아, 너무 웃겨. 아, 시술이 아니라 쬐는 것까지 상상을 하고 있군요. 아니, 예. 아니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아, 네. 이건 너무 뭐. 근데 이게 남자친구가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건 사랑 아니야. 네. 그래. 그래요, 저 반대로 생각하는데 이건 사랑 아니에요. 이거는 연애할 때 서로 맞춰가는 건데 네. 이 남자 성향은 지금 소유욕이에요. 마치 이 여자친구를 생각을 안 하고 약간 인형, 존중을 인형 안 하고 그렇지 꾸미듯이 소유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수술했어 네. 또 다른 요구 안 할 것 같아? 자기만의 이 소유욕 때문에 그 이거를 너무 내 입맛에 거야. 맞추려고 그럼 그치. 인간의 욕구는 꿋이 없어 그렇지 꿋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치, 거야 그치. 지극히 개인적인 맞네. 거야 이거는 소유욕이 있는 거야 존중을 맞네. 해줘야죠 그럼요 자, 밸런스 게임 그렇죠.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왕. 각자 마음에 끌리는 곳에 손을 들어주시면 네, 되는데요. 네, 네. 자, 여성분들 얼굴 몸매. 얼굴 몸매. 얼굴. 남자는 다른데. 남자는 몸매. 몸매. 저도 몸매. 저도 몸매. 아. 네.
야 이게 완전 갈리네. 어. 아니 근데 이거지 이거지 몸매. 요새 뭐 성형도 다 뭐 우리나라가 뛰어나지만 예를 들어 몸매는 자기가 관리잖아. 성형으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하지만 얼굴 같은 경우는 성형으로 막 이렇게 또 탈바꿈 되실 수 있으니까. 스타일링 잘하면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거랑 살짝 또 다른 시선에서 본 건데 네. 몸매 같은 경우에는 이 의상으로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아~ 네, 다리가 짧다거나 이런 거는 노력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옷으로 좀 길어 보이게 입을 수 있고 한데 얼굴은 말 그대로 성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얼굴은 괜찮고 맞아. 몸매는 그리고 아. 얼굴은 꼭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맞아. 뭔가 못돼 보이는 상이 있어. 아, 제 그 인상. 어. 어, 맞아 맞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상. 못된 몸이 있잖아요, 막. 네. 몸도 막 쥐젓이 15개 있고 막. 아. 근육 이렇게 있는데 등드름이 막. 아, 일단 이렇게 어. 보였을 때 얼굴이 더 잘 보여요. 아, 딱 보이는 게 딱. 근데 네. 몸은 이제 내 벗겼을 때만 자세히 볼 수 있는 거고 낮 시간에 그 벗는 시간은 별로 안 되니까. 아, 저희는 지금 이제 벗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셋 다 지금 벗은 상황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 거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좀 깨끗한 몸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죠. 네. 깨끗한 깨끗한 몸이 좋지. 네. 자, 그럼 이거 있습니다. 가슴 대 골반. 아, 당연히 골반이지. 예. 골반 당연히 골반이지. 나도 골반. 골반. 당연. 저도 골반. 응. 저도 골반. 전 반반. 야 이 새끼야 그럼 나도 반반이지. 아 저는 골반. 네. 골반. 아, 골반이지. 골반이죠. 어 이게 여자들이 더 중요한 이제 아~ 밸런스인데 네. 남자를 봤을 때 어깨냐 아니면 등이냐. 아~ 어깨. 아 근데 등드름이 있어요 없어요? 밸런스 우리가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런 네. 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냥 아, 보는 것만. 나 어깨. 나도 어깨. 등이 중요한가? 어디 등발 있거든. 등 진짜 딱딱 등발이 있어야 어깨가 커지는 거예요. 네. 아.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응. 난 그냥 어깨만 있어도 될 것 같아. 나도 어깨만 있어도 될 것 같아. 아 어깨 어깨를 많이 보시는구나. 깡패 맞나요? 깡패를. 미키 강수 어때요? 아 미키 강수 네. 오빠는 좋은데 얼굴만 빼고요. 아 미키 강수 괜찮은데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 안 했어요. 어 시아 씨 어때 미키 강수? 좋아요. 오 미키 강수 선배 같은 스타일 미키 좋아요. 미키 강수. 어 광수가 엄청 다정해. 맞아요. 맞아. 자기 여자한테는 내 스타일이야 그럼 네. 다정한 남자. 대시 해볼 생각 있어요? 영상 저 편지. 저를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아 알죠. 빨리 영상 편지. 어, 미키 강수한테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의외로 저 주위에서도 미키 강수 선배 소개시켜달라는 분이 가끔 계세요. 어, 왜? 진짜? 그러니까 뭔가 재밌고 아, 네. 맞아, 등치도 크고 거. 키도 크고 이러니까 뭐, 듬직하잖아. 네, 듬직한 느낌으로. 이야 미키 강수가. 네. 근데 미키 강수 선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오빠가 뭐 오늘 레스토랑 가고 싶어 이러면 마 돌았나? 왜? 마 돌았나? 막 화파 디비지카 바로 나오죠. 오빠 내일 뭐 할 거야 물어봐요. 내가 미키 강수면. 오빠 내일 뭐 할 거야? 나 내일 이두. 같이 할래 이도. 아 운동. 어 근데 괜찮은데. 네, 오 그래요? 조신한 오, 남자 너무 봐요. 좋다. 네. 광수가 이거 보나 몰라. 아 봐요 봐. 걔 다 봐요. 네. 어 여성분들 마지막 이거 궁금한데요. 네. 그 아니야 이거 다른 걸로 할게요. 아 이거 좋은데요. 그래 괜찮아요? 예. 네. 크지만 단단하지 않음. 오호. 아. 작지만 단단한. 아하. 예. 네. 작지만 단단한 거죠. 어. 단단해도 너무 작으면은 느껴지지가 않지. 아니 단단하면은. 근데 전자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 아 시작 자체가 안 된다. 아 시작이 안 된다. 근데 단단하지 않아도 이렇게 꾸겨 넣을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든 꾸겨는 넣을 수 있는데 무슨 뱀이 땅굴 들어가? 이렇게 뱀이 땅굴 들어가? 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착착착 어떻게 잘 저기 해가지고 아 저는 잘 정리해가지고 작다라는 기준을 한 요 정도로 하면 아, 발기가 아이, 됐는데 어. 어. 근데 이씨 막 호두도 깨 이걸로 호두도 깨고 호두도 깨요 다 깨 다 찔러 막 그냥 막 그냥 아, 단단하구나 얘 짱짱해 얘는 어. 못 이겨 어. 아 진짜 어. 웃기다 얘만 있으면 거의 전쟁도 이겨 막 그냥 안 해야겠다 아, 이 정도면 어, 호두도 혼자 해야겠다 그냥 이건 안 되겠다 호두를 왜 깨 그거를 야 가운데 두 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무슨 칠순잔치 온 것 같네요 아 너무 웃겨
그럼 뭘 선택할 거야? 학생지? 넌 뭘 선택할 거야? 저는 호두 깨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는지. 예. 자, 시아씨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고 싶었던 분들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아, 예. 자, 우리 승지씨. 저도 나중에 2부 또 예, 맥주 먹으면 사고 싶어요. 여기서 표현이 너무 지금 네. 너무 보수적이어서 저도 저를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 보수적이었어요? 표현이 너무 보수적이잖아요. 누가요? 여기 모두가. 어, 아니에요. 아, 저희도 네. 평소에도 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더하지. 아, 어,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보수적이었다. 수위가 저희가 네. 수위를 조절하면서 그래도 얘기를 해요. 아, 예. 그래요? 갑자기 막 목 터뜨리고 막 에이 뭐 이렇게 막 할 수 없잖아요. 아, 그런 거 좋아해갖고. 예. 아, 그런 걸 또 좋아해요. 맞아, 맞아.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술자리에서 야한 농담도 좋아하고. 아, 그래요. 아, 자, 아, 어쨌든 오늘 감사드리고요. 아,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입만 살아서.